와, 이 영상도 재밌었고, 이것도 진짜 재밌네. 일일이 찾아서 보기도 귀찮은데, 재밌는 부분들만 모아서 편집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역시, 모아서 보니까 더 재밌잖아.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해야지. 근데 잠깐, 이렇게 마음대로 편집 영상을 만들어도 되는 건가? 다른 사람의 영상에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편집 영상을 만들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요즘 스스로 영상을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이 늘어나면서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저작물의 형식, 내용 및 제어에 대하여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므로 저작자의 허락 없이 이를 변경하면 동일성 유지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 편집 영상을 방송하거나 전송했다면 복제권, 공중송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한편,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보도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MBC의 생방송 오늘 아침이라는 교양 프로그램에서 영화 디워의 용의 승천 장면 3초, 그리고 신명래 감독의 모습이 담긴 엔딩 크레딧 5초 분량을 영화사나 배급사의 동의 없이 방송한 일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되자 프로그램 제작진이 시청자 게시판에 유감을 표현하고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겠다고 양해를 구함으로써 더 이상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교양 프로그램에서 보도 목적으로 디워의 영상을 8초 정도 이용했다면 저작권법 28조에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나 그다음에 35조 5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할 만하다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광고 포스터 보신 적 있나요? 네, 바로 영화 기생충을 패러디해서 만든 광고 포스터입니다. 이처럼 영화의 일부 장면을 패러디하여 광고를 제작하는 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명확한 판례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 판례법상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패러디가 원작에 대한 비평적 내용을 더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원 저작물과는 다른 기능을 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동일성 유지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의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